진짜 온 동네에 있는 모든 그런 프로듀싱 클래스, 작곡 클래스 다 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좀 촌스러워요. 그런 센스적인 부분들을 내가 느낀 거는 사실 좀 없었다. 장고의 리듬 다이.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저희가 또 새로운 클래스를 런칭합니다. 제자만 해도 한 500명 정도가 됐네요. 그쵸. 그분들이 근데 아직도 저희 채팅방 같은 데 모여서 서로 교류도 하면서 그니까 본인들 이름을 걸고 이제 음반도 내고 하더라고. 프로 데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아, 그래서 굉장히 또 뿌듯하다 그렇죠. 네. 마음적으로. 자, 요 여세를 몰아서 저희가 오랜만에 또 6기를 런칭을 합니다. 프로듀싱 기초 클래스와 프로듀싱 레베로 클래스, 그리고 옐라디님이 진행하시는 화성화 클래스가 있었어요. 기초 클래스 같은 경우들은 전혀 나는 프로듀싱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야 이런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큰 맥락을 잡아드리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고요. 레베로 클래스는 아, 나 그래도 어느 정도 곡은 좀 만들 수 있어. 근데 아, 뭔가 내 곡은 좀 구린데 확실하게 좀더 레벨업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클래스입니다. 화성 클래스는 좀 어땠죠? 내 코드 진행은 왜이 모양이지? 같은 코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내 코드는 조금 별로인 것처럼 들리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재밌게는 가르쳐 줄수 있다. 그렇다.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확실한 수준 업그레이드를 원한다면 당연히 화성악입니다. 요세 클래스는 여전히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가지의 클래스를 더 추가했습니다. New! 곡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사운드가 구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믹싱 어떻게 해요? 이거거든요. 믹싱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잡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믹싱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듀서라면 사실 믹싱까지도 어느 정도 할수 있어야 그쵸. 곡을 멋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클래스, 옐라디님이 하시죠. 비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래퍼분들, 뭐 싱어들, 탑라이너라고 하죠. 멜로디를 얻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꿀팁을 좀 전수해드리고자 그렇죠. 송라이팅 클래스를 새로 런칭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비트 만들었죠? 그 위에다가 노래를 하든 랩을 하든 뭘 해야 이걸 출시를 하고 뭘할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실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위에 탑라이닝 제대로 안 올라가 있으면은 무조건 나가리예요. 그쵸. 그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지. 그냥 노래 흥얼흥얼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엄청나게 많은 어떤 꿀팁! 센스들, 꿀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괜찮은 가사를 쓰는 법까지 같이 수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간을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기초 프로듀싱 클래스, 레벨업 프로듀싱 클래스, 그리고 화성악 기초 클래스는 12주, 즉 3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신설된 믹싱 클래스와 그리고 송라이팅 클래스는 총두 달,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금액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프로듀싱 기초 클래스, 프로듀싱 레벨업 클래스, 화성악 클래스는 얼리버드 기간 동안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은 30만원, 얼리버드가 끝난 이후에는 35만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새로 신설된 믹싱 클래스와 송라이팅 클래스 8주 과정은 얼리버드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20만원, 얼리버드가 끝나게 되면 25만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얼리버드가 일찍 일어나는 새잖아요. 조금 늦게 일어나도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얼리버드가 거의 뭐 마감 뭐 며칠 전막 그쵸. 이래버리니까 그냥 얼리버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온 동네에 있는 모든 그런 프로듀싱 클래스, 작곡 클래스 다 봤거든요. 그거에 쓴 돈만 해도 이제 수백만 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좀 촌스러워요. 그냥 냉정하게, 소신 냉정하게 솔직히 발언? 말해서 소신발언하자면은 솔직히 좀 촌스러운 강의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기술들과 플러스 우리의 센스까지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 정말 좋은 곡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런 센스적인 부분들을 내가 느낀 거는 사실 좀 없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굉장히 감각적으로 단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트렌드라든지 뿐만 아니라 사실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스. 저 이 정도 한다. 이 정도는 좀 친다. 음흠. 수업할 때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뭐 곡을 고쳐드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즉석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그 실력이 딱 보롱날 수 있는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죠. 네.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모든 수업에 잘 참여해가지고서 숙제까지 딱딱딱 끝내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나중에 봐야지. 그러고서 3개월, 4개월 지나거든요. 저희 한번 수업하면 이 링크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기 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그 링크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년에 공부해야지 그때 보십시오. 네. 수업 신청은 저희가 이 영상이 올라가는 8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얼리버드 기간도 알려드릴게요. 얼리버드는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은 9월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자 클래스마다 그 요일을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하단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도 확인하시고요. 궁금하신 점들 저희가 밑에 잘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여기 카톡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독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초리 꺼내. 온라인인데? 그동안의 수업에 이제 만족도와 리뷰들이 말해주니까 리뷰 직접 보세요. 여기까지. 안녕. 6기에서 만나요.